네, 김장훈의 소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아, 참, 이 김용민 후보가 지금 소나기를 제대로 맞고 계시네요. 안타까운데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인터뷰 기사를 쓰기도 했던 분이고, 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김용민 후보 낙검수 하시기 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길게 썼던 적이 있어요. 민중예술이 기사 중에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네.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낙곰수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팬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한데요. 사실 뭐, 만약에 김용민 후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정말 뭐, 누굴 성폭행했다. 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했다. 아니면 뭐,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러면 진짜 뇌물 비리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 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건 명백히, 예, 공직자로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겠죠.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더더욱. 하지만, 지금 뭐 막말 논란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는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계속해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소위 진보다 민주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김용민이 사퇴해야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YTN 뭐 방송 이런 방송들에서도 김용민 후보하고 문대성 후보를 지금 논문 표절로 그것도 컨트롤 CV 정도 수준인 그 논문 때문에 사퇴를 하니 마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문대성 후보하고 지금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가지고 학위를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예 그 표절된 논문이면 학위 자체가, 그걸로 인정받은 권위 자체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건 사회적으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건데, 그걸로 얻게 된 권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논문 표절이 들켜서 대통령이 사임을 했어요. 야, 정말 이분, 헝가리에서는 논문 표절로 사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니? 이건 대통령 각하께서, 예, 우리나라는 논문 표절쯤이야 껌인데, 아, 네. 아무튼 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문대성 후보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김용민 후보가 뭐 막말을 했다. 이것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되니 많이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니 뭐 이게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 너도 다 죄를 저지른 너희들도 다 사퇴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아니 정말 심한 막말하고도 남아 계시는 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사실 이제 김용민 후보가 그 막말이라고 논란 나온 그 부분에서 거친 표현이 있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여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거북스러울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앞뒤 잘라서 그런데 그 내용 정황상으로는 미군이 우리 그 이제 강간하고 우리나라 사람 여성분들 강간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다가 이제 표현이 굉장히 거칠게 나갔던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더 세게 나갔어야지. 뭐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분이 뭐 제야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공직자에 지금 나오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거칠게 표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이제 또 공직자에 나가시니까 좀 표현을 좀더 순화해서 물론 좀 이렇게 세고 이런 발언을 해야지 당시에는 이제 방송에서 좀 먹어주고 이랬을 때예요. 옛날에 뭐 김구라 씨도 있고 뭐 그랬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누굴 뭐 이렇게 정말 말로 이제 또말 자체가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발언 자체가 그걸 가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 물고 늘어질 만큼의 일은 아니다. 근데 이걸 괜히 막 지금 조중동이나 언론들이 막 부추겨서 막 이렇게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지금 같이 동조해서, 아, 논란이 됐는데 그냥 웬만하면 사퇴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아니다. 그건 조중동에서 지금 짜주고 있는 프레임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 계속해서 지금 얼마 전에는 이정희 대표의 그 사퇴가 있었기도 했는데요. 이정희 대표의 사퇴 문제는 뭐 지금 이미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조중동이 인기 있는 사람들을, 후보들을 이제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킬 법한 젊은 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들을 한 명씩 잡아서 계속해서 정말 주업할 거예요. 이거에 계속 놀아나면서 아우 논란이 되니까 사퇴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완전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영상이 있죠, 동영상.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새누리당 그 의원들이 의원 연찬회에서 올렸던 연극 동영상. 이게 저는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한번 봤어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죠. 이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기 위한, 정말 욕하는 수준이요. 너무 저급하고 정말 추잡합니다. 근데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뭐 조중동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당시에 아예 이제 대통령 취급을 안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을. 그래서 이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그 연극 모임 극단 여의도가요, 이제 한나라당 연찬회를 가지고 환생 경제라는 연극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패러디를 했다 할까요? 이렇게 빗대서 노가리라는 주인공을 주호영 의원이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경제, 이름이 경제요. 근데 후천성 영양 결핍으로 죽었지만 노가리가 경제를 죽이고도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연극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연극을 참여했던 의원들이 심재철, 박순자, 나경원, 정병국, 주호영, 주성영, 이해훈, 정두원 의원 등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뭐 수준이요. B가, XX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인사를 해도 욕을 하는 뭐 이런 개잡, B가 다 있어. 뭐 이런 욕. 그리고 사내로 태어났으면 B 값을 해야지. 뭐, 놈. 뭔지 아시겠죠? 놈. 이런 온갖 욕설들이 막, 정말 저질. 있는 그대로 바닥을 드러내주는. 이게, 사실 뭐 그냥 욕을 해도 참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연극을 할 수가 있나. 그것도 웃긴데, 현직 대통령을 두고, 당시에.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니, 민간인들이 또 하면 이해를 해요. 민간인들이 그냥 이제 뭐 대통령이 싫어서 욕을 한다. 이러면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욕하는 거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또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의원 연찬회에서 자기들끼리 막 온갖 욕설을 섞은 그런 연극을 연찬회에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그 보고 낄낄거리면서 좋다고 웃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고, 진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 김용민 후보가 그것도 이제 뭡니까, 이 미국 이제 뭐 라이스 장관은 뭐 어떻게 강간했는데 이런 이제 뭐 막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완전 막말이 어쩌고저쩌고 자기들은 막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 양, 그렇게 막 거품 물고 이렇게 막말한 후보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대부분이 지금 당장 배지 떼셔야 돼요. 장난합니까? 지금 뭐 자연산 뭐 이런 발언, 지금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말 목록만 정리해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정몽준 의원이라고 다릅니까? 아 그분들도 여기자 성추행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그런 분들 배지 떼자면 지금 한 트럭인데, 이런 식으로 김용민 후보 그것도 본인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 방송까지 올린 지금 김용민 후보에게, 그것도 아주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격한 표현을 썼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한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자기는 무슨 깨끗한 양 물어뜯고 있는 이런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보수들의 공작에 제발 좀 놀아나지 마시라. 이걸 두고 또 진짜 또 깔끔 떤다고, 응? 진보가 이러면 안 된다는 둥 하면서 논란이 되면 안 되니까 사퇴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무슨 어떤 분이 그 트위터에서 그런 글을 남기셨던데. 아니, 진보가 무슨 유안닥스냐? 어? 무슨 탈탈 털어가지고 표백할 일 있냐?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진보에서도 사과를, 아니, 뭐, 이제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다. 그게 지금 엄연히 그 잘못하는 수준이 보수 수구 세력들에 비해서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절대 조그만 티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것도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같이 싸우던 이 사람들이, 너는 티끌이 이만큼 있으니까 안 돼. 너 버려.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어디까지 표백하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이게 사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의 잘못 없는. 저도 얼마 전에 애국전선에서 그 탈곡 방송 조류일까 하세요 이거 했는데 저도 이제 뭐 어디 뭐 큰일 못하는 건가요? 물론 제가 뭐 출마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지만 네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사과 방송 해야 되나? 네 이게 그런 물론 티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도껏 하자는 거죠. 어느 정도 아니 그 정도 막말했다고 국회의원 못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미군 뭐 우리 강간하고 막 이런 건 보면 그리고 뭐이 지금 각각께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뭐 이런 발언하고 나라 막 말아먹는 이야기들 들으면 욕설이 절로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욕권하는 정부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는데 물론 공직자의 신분에서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까지 너무 이 작은 문제까지 물고 늘어져서 에? 막 이렇게 그것도 같은 편이라고 편 가르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같이 밀어주자고 했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그만 티끌까지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되니까 손 자르자. 나는 깨끗해. 어디까지 깨끗하신지 보겠어요. 진짜 아우 그냥 이건 뭐 같이 죽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잖아요? 네. 아무튼 보면서 저는 이런 분들은요. 각하가 다른 건다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의리 하나는 끝장이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죄까지 덮어주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우리 같은 편이라고 하시는 분들, 지지자들, 우리가 좋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최소한 단단하게 결속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 정말 지금. 이 총선 며칠 앞두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정말 어이없는 바람에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이없는 조중동 이런 말에 이게 같이 흔들리고, 지금 언론들이 파업을 해서 제대로 된 방송이 못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우리 발칙한 뉴스 애청자분들은 다들 뭐 저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제가 또 괜히 웃겠네요. 저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자기 편 알아서 발등 찍고 이렇게 등대 총 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의리 정 하나거든요. 의리 정 하나.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무튼, 네. 너무 제가 웃겠네요. 제가 오늘 아까 저보고 아이유처럼 3단 고음 하라 그러셔서 저는 3단 버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제가 3단 버럭이 됐네요. 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